저 LED 조명 공학박사 이장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헤븐스타 32라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뭐 32라트니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보시게 되면 2라트에 그러니까 31개가 있어서 32라트가 하는데 저희들이 2라트에 350mA를 다 흘립니다. 그래서 풀로 32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144와트다, 162와트다 그런데 그 와트에다 500, 3와트에다 500mA만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1와트에 350mA를 다 흘릴 수 있게끔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이제스터를 보면 여기는 그 파워 서플라이 부분과 히트 부분을 분리해서 안정성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파워 서플라이는 타이완 거, 미넬 거를 저희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IP65로 할수 있는, 만약에 밖에서 할 경우에는 아웃도어에도 쓸 수가 있고, 인도어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어를 쓰는 용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날개로 해서 빛이 새지 않도록 그 반도화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 32W는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히트라든가 이 히트 부분, 바디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야 되는데 거의 교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가격만 이렇게 보고 장비는 안 보고 시연도 안 해보고 이렇게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LED 하나하나 등급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걸 한대한대 불까지 키면서 시연하는 동영상도 제가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LED 등기구에 대한 외관이나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하면 돼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씁니다. 팁은 에디슨 거를 쓰는 경우가 있고, 서울반도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단가는 그 에디슨 거보다는 서울반도체 쓰는 게더 많고요. 그 다음에 2W 화이트광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31번에 이걸 넣을 수가 없는데, RGB는 37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드블루 그린은 화이트광보다는 열이 좀덜 나기 때문에 여기 설계에서 37개까지도 이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7W까지 넣을 수 있지만 화이트에서는 32W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커넌트당 350mA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풀로 설계가 됐고 32W가 돼도 조도를 비췄을 때는 거의 뭐 100W급 뭐 70, 80W급보다도 거의 조도가 더 밝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겼죠. 되게 자그마하죠. 요거는 엘립소이드가 50W짜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50W짜리고요. 15도에서 20도의 중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DMX 컨트롤이 되고요. 채널은 완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색온도는 3200, 6500, 5600K를 쓸수 있고요. LED 칩은 COB, 칩 오브 보드.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럭스 브릿지 거, 브릿지 럭스 거를 쓰죠. 그래서 이것도 DMX 컨트롤도 되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DMX 컨트롤 아니면 다이렉트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트하기나 고보, 홀더, IBS 이런 걸다낄 수가 있고요. 조절도 가능합니다. 원사이즈 조절도.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사이즈 이렇게 넓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공간, 3m, 2m의 공간에서 이렇게 이걸 포인트 조명을 쓰기 위해서 쓸수 있는 LED 프로파일 슈퍼스타 50W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정원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LED 제품은 슈퍼스타 N150W LED 프로파일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듯이요. 이렇게 보면 뒤에를 이렇게 보게 되면 DMX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대신 저소음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COB, Chip of Board라고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방열판이 있지만 그래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LED는 이 뒤쪽에 열을 빼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 앞에 포커싱을 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포커싱을 하게 이 픽셀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카타로. 그래서 여기에 카타가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용 조명 시에 설계용으로 많이 쓰고요. 요거는 슈퍼스타 N150W고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펜도 있지만 저수온 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콘솔로 이렇게 DMX로 디밍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도 가능한 슈퍼스타 N150W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픽스형이고요. 요 렌즈가 19도짜리입니다. 19도. 뭐 여기에는 뭐 26도, 36도, 50도 갖다 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건 슈퍼스타 N150W LED는 이거 19도짜리를 일단 엘립소이드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프로파일, 미국에서는 엘립소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스타 LED N150W 엘립소이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카타가 있고요. 카타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 양쪽에 있는 거는 이거를 포커싱을 했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0에서 100%까지 디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DMX가 안 될 때는 다이렉트로도 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슈퍼스타 N150W입니다. 공합법사 이장원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뭐 아까 15대 30대 중도 있었고요. 또 아까 19도짜리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거는 뭐냐면 14도입니다. 렌즈가 14도고요.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150W, 200W가 있고요. 160W짜리도 있습니다. 그 뭐 COB에 LED 7m 용량을 한 거고요. 보통 160W, 200W, 130W, 100W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있는 렌즈만 갈아 끼면 됩니다. 그래서 픽스형이고 14도입니다. 14도고 카타기도 다 똑같고요. 작은 거 똑같고요. 아이레스나 고보홀드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디밍하는 것도 불밝기 조절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색온도가 3200K, 렌즈가 14도, COB는 미국산 브릿지, 연색성은 91, 그 다음에 보통 이제 80에서 85, 교회에 쓰는 거는 80에서 85 정도 되면 되고요. KBS나 방송국 이런 쪽에 쓰는 거는 9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MX 512로 컨트롤 되고 DMX in, DMX out로 해서 디밍 되는 게 됐고요. 여기 저수온 펜이 되어 있고요. 이 렌즈, 이거에 대한 용량은 160W, 200W, 130W, 100W. 그래서 LED 칩에 대한 가격은 뭐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대별로 이게 130W냐, 100W냐, 160W나 200W냐. 그래서 저희들보다 한 200W, 160W를 많이 쓰고요. 이거 고보홀드라든가 IRS를 다 낄 수 있는 LED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색온도는 3200K, 6000K, 그 DMX 채널은 1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매세 이장원 공학박사입니다. 오늘 설명한 거는 12 곱하기 25, 300W죠? 물론 270W 정도 되겠지만 300W 되는 COB LED 바를 소개드립니다. 4인1이고요. 4인1. 그래서 슈퍼스타 LED 바 COB 4인1 RGB-AW 소개하고요. 300W 정도 됩니다. 12 곱하기 25W고요. 하나당. 그래서 이건 펜이 좀 달렸습니다. 높은 천부에서 높은 높이에서 설치돼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화이트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앰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앰버입니다. 색깔이 이쁘죠? 앰버입니다. 앰버. 그 다음에 블루입니다. 블루. 블루.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입니다. 그린 색깔입니다. 굉장히 밝죠, 그린.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입니다. 레드. 그래서 4-in-1 12 곱하기 25W고요. 실제 300W고요. 보드라이트나 대신해서 RGB로 옛날에 할로겐 조명을 RGB 화이트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갖다가 LED 가지고 4-in-1 RGB AW 그렇죠? 레드, 그린, 블루, 앰버, 화이트 보통 파인안 같은 종을 써야 큰 문제없이 무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COB LED 바 슈퍼스타 COB LED 바 300W RGB AW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타 엘베스의 공학 박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그 슈퍼스타 N COB 파 64 LED 150W 6500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건들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6428, 그래서 조도는 332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도가 2m에서는 4056수고요. 4m에서는 1076수고요. 6m에서는 496수고요. 8m에는 285룩스입니다. 그 다음에 150W LED고요. 드라이브 커런트는 5A고요. 컬러 템퍼레처가 6500K입니다. 인풋 100에서 240V까지 프리볼트고요. 파워는 150W고 4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CRA는 90이고요. 컨트롤 프로토콜은 DMX51이고요. 채널 모드는 1채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화용이고요. IP26이고요. 세번들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598 정도 나오네요. 6598 룩스가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N LED COB 파 64 150W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 알베스의 이장원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COB 150W RGB 앰버, W 앰버입니다. 지금 이제 앰버를 제가 마지막에 켰는데요. 보시고요. 4-in-1입니다. 150W고요. 하나씩 연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앰버죠. 앰버. 그 다음에 이게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블루죠? 블루.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 요거는 레드입니다. 그래서 RGB WA 4-in-1입니다. 4-in-1 슈퍼스타 N COB 파 64 LED 150W RGB WA 4-in-1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 LBS의 이정원 공학박사입니다. 이거는 150W 파입니다. COB를 달았고요. 굉장히 저성편을 만들었습니다. 150W고요. 뭐 200W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RGBW입니다. RGB. 레드, 블루, 그린, 화이트인데요. 거꾸로. 지금 현재는 제가 화이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50W, 그 슈퍼스타 N 150W. 파 LED COB 파 64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이트고요. 거꾸로입니다. 그렇죠. 블루입니다. 블루입니다. 이제 블루.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요거는 레드. 50W 해서 나 되나 아니면 40W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통 COB 이거 150W인데요. 현재 RGBW입니다. RGBW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문 COB로 되어 있습니다. 칩오브 보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걸 다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색깔이 나죠. 화이트 색깔이 납니다. 화이트 색깔이 나는데 여기서 블루값을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블루값은 어떻게 돼요? 색깔이
좀 바뀌죠? 색깔이 바뀌죠. RGB, 색깔이 바뀌죠. 자, 화이트. RGB 화이트죠. 자, 이렇게 블루 값을 뺐습니다. 이제 올려볼까요? 여기 색이 바뀌죠. 색온도가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나중에 RGBW 써가지고 혹시 영상에 비춰야 되면 블루 값을 빼가지고 쓸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도 영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소개한 건 슈퍼스타 N COB 파64 150W를 소개해드렸습니다.